따르릉 등시계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항상 성립한대요. 교장 선생님이 만드신 등식의 성질도 아니야 저가 네, 2절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부등호의 방향을 조심하세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답니다. 와, 박수 주세요. 아, 좋다. 이게 우리는 그 이걸 영어로 패러디 송이라고 하거든요. PAROD Y 송인데 네, 그게 제가 지금 이런 것이 전부 패러디 송인데요. 전 놀란 것이 영어권의 사람들은 영어권 교사들은 거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수업합니다. 패러디 송이죠. 그 챈트나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아 그럼 또 애들이 실제로 나와서 이거 춤추며 노래하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군다나 ADHD 애들은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을 맛이에요. 걔는 우리 ADHD 애들을 교실을 움직인다고 나무라고 잡으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왜냐면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안 했거든. 어린이집에 걔네들이 책상이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움직임을 허용하고 일어서는 정도도 허용을 해줘요. 근데 그게 이제 문화적인 초등에서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또 한 가지 제가 ADHD 얘기를 하는 겁니다. ADHD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애들이 없는데 공부해야지 뭐. 그랬더니 그 전문가들 뭐라냐면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을 씹도록 허용해라. ADHD 애들에게. 근데 그걸 제가 해보니까 이 녀석들이 껌을 아무데나 붙여 먹고 나서 난감해지는 거야.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게 바로 이 하리보 젤리. 젤리를 이렇게 주면 이중의 효과인데 얘네들이 입을 막는 효과가 커요. 한참 씹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으로 활발해지고 또 말도 막을 수 있고 요것도 괜찮고 마트에 가시면 배고픈 애들은 건빵 좋습니다. 보리건빵 마트에 두 봉에 1,000원이에요. 돈 많이 쓰지 마세요. 이게 더 교육적이야. 사탕은 안 됩니다. 이 서버 하루 종일 물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거를 선생님 나도 이런 패러디송이 있다. 애들하고 수업하는 거. 네? 저기 뭐. 안 하세요? 패러디송 하시는 거 그게 있을 텐데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이걸 뮤지피케이션 음악화라고 우아하게 쓰고 실제로 읽기는 지랄리피케이션 ADHD 애들과 우리들이 살아남으려면 마마 저들에게 지랄의 기회를 허하옵소서. 다 같이 아랫배에 힘주시고 마마 저들에게 지랄의 기회를 허하옵소서. 시작! 마마 저들에게 지랄의 기회를 허하옵소서. 이래야 교칙이 살아남아요. 어떻게 수업을 지랄화 할 것인가. 지랄의 기회를 줄 것인가. 이제는 어차피 이런 애들이 오는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있어서는 답이 없어.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ADHD 송 이거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김현수 원장한테 감수라고 하긴 뭐하지만
저 후배예요. 김은선이 5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현주야 노래 좀 봐줄래? 노랫말을 다듬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불러보실게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1학년. 네, 1학년 담임 선생님은 1학년 애들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학교의 평화를 위해서. 빙고.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싫어하는 건 집중 못해도 좋아하는 건 잘할 수 있어.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끼워주고 칭찬해주면 해낼 수 있어. 도와주겠니? 이게 가사가 아니었습니다. 어? 내가 겪는 그 애들이 초등학교 이제 3학년쯤 되면, 4학년쯤 되면서 애들이 그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초등선생님들께서 특히 학부모님들께 이 ADHD 얘기를 학부모총회 때 해주세요. 학부모님들은 가장 큰 고민이 괜히 얘기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담임이 선입견만 가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그분들의 솔직한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게 바로 ADHD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선생님 위에도 사실 치료받고 있어요. 와서 기꺼이 신고하시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ADHD 학부모들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도 가르쳐 학부모총회 때 제가 전문가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6 내지 9% 한 반에 6 내지 9%니까 그러니까 보통 대한민국 교실에 한 반에서 3명은 한 명에서 3명은 ADHD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제로 우리 반에도 아마 두세 명의 ADHD 학생은 있을 거라고 어머님들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학교에서 노력을 이렇게 기울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하고 같이 노래 불러보실 때 이거 보시면 애들은 자꾸 저 새끼 왜 이렇게 다대? 친구들 그게 욕을 해. 다댄다. 그런데 그러나 그렇다고 공격하지 마라.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2절. 여기까지 포인트인데 애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애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잘 몰라. 아, 제가 뭐 할 때는 엄청 집중하는데 어느 과목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미술에서 가령 점토 뭐 만지고 이런 거는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애들이 기대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특징 하나가 집중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 전이력이 없어. 한번 꽂히면 거기서 그냥 저처럼 제가 뭐 하나 꽂히면 이 노래를 겨우 한 시즌에 가을에 다 만들었어. 몇십 곡을. 제가 좀 ADHD스러워. 세 번째, 끼워주고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초등학교 애들에게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ADHD를 애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걔를 끼워주기가 싫어. 자꾸 룰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좀 미운 털 박힙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안 놀아주라고 해서 ADHD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친구들이 따돌려서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전부 뭐야? 관심 받고 싶은 거. 너희들이 불편하더라도 그런 애들이 두세 명 있을 텐데 그런 애들을 끼워줘야 돼. 그리고 진짜 엄지척해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거는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또 반 바뀌면 다른 반에 또 그런 애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노래 불러보기로 해요. 네, 선생님들 우리 휴대폰 여셔서 녹음 단추 누르시고 같이 노래 불러봅니다. 녹음 단추 누르세요. 이거 저는 그 애들에게 음성 변조 앱 중에 음성 변조 앱이 무료가 많아. 그래서 애들한테 수업하고 야, 음성 변조해서 단톡방에 올려. 바로 이거. 내가 담는 나방 ADHD
불이죠. 음성전기가 훨씬 낫습니다. 자, 선생님 녹음하세요 하면서 같이 노래 불러봅니다. 내가 경쟁하려고 갑자기 훅 떨어네. 자, 시작. 해낼 수 있어. 같이 치면서 녹음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과된다고 공격하지마. 나도 모르게 그리 되는 걸 내가 겪는 어려움 충격 강조 ADHD 싫어하는 거 집중을 하고 좋아하는 건 잘할 수 있어.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미워주고 칭찬해주면 해낼 수 있어. 도와주겠니? 자, 녹음 단추 누르시고 녹음하셨어요? 네. 단톡방에 올리세요. 그 녹음한 파일을 단톡방에 올리셔요. 그러면 아까 우리 만든 오픈 채팅방에 오시려면 아 요거 사진 찍어서 여기 오셔서 비번이 입장 코드가 포돈 HD204 거기다가 올려주세요. 일바로 올린 붓게 해바라기 안경을 자, 올리신 분 보여주시고 수업할 때 QR코드 하니까 애들이 복잡한 남자애들은 특히 주소 길면 짜증내더라고요. 저렇게 QR코드 만들어주니까 바로 찍어서 바로 가고 일바로 올리신 분께 일바로 올리신 분 손 드시고 요거 올리셨어요? 올리신 분 아, 너무. 날이 좀 흐르면 원래 길은 한 코스 걷고. 아 그때 편 보았는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자기 본인이 실습한 것만 기억이 나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 자 올리신 분 파일. 녹음을 못했습니다. 뭐다 녹음해서 올리신 분. 아 네. 아 그러면 다시 편자 보할 전. 여기 네, 축하드립니다. 올라갔어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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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과천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이 불러준 ADHD 소문이에요. 애들이 가사를 좀 이해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메모를 좀 하세요. 제가 예, 좀 그냥 소개만 드리고 갈 텐데 예, 유튜브에서 피터 이야기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ADHD이면서 직접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피터가 동료들이 지금처럼 끼워주고 인정해주면서 피터가 1년 만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서 학교장상 모범상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여기 소개가 됐어요. 있습니다. 요거를 요거 지금 시간이 26분 정도 되는데 선생님들 보시기에 폭력성이 심하다. 우리 반 애가 ADHD인데 폭력성이 심하다고 한다면 그런 애들이 벌써 아시잖아요. 이제 작년 한 해에 이런 애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빨리 3월 첫 주 내지 둘째 주에 진도 나가지 말고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파악이 안 됐을 때니까 서로들 애들도 그럴 때 영상을 잠깐 중요 장면만 보여드릴게요. 이걸 애들하고 같이 보세요.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국적인 현상으로 좀 이런 애들 때문에 교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해법을 찾아야 되구나. 누가 찾아주겠어요? 교사님 우리들이 찾아줘야죠. 신경경 씨가 전문의를 뭐 매번 뭐 학교에 나와서 상담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 가해 화장실에 있었는데 기분이 나쁘면 친구들에게 시비를 당해. I'm always on guard. I'm always afraid that something's gonna happen when I'm not there. 그런데 여기 초등학교 3학년. 여기 전두엽이 일반 학생들이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 얘는 그냥 아직 멈춰 있어. 한 2년이 더 되다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당황하는데 그리고 얘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아요. 맨날 말해놓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 것이 특징이 됩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 애가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머리 앞사람 머리를 탁 부딪혀가지고 애 자 여기
중요한 제목인데요. 여기 이 대목 보세요. 발로 아이의 코를.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 선생님의 지원을 받습니다. 저도 우리 둘째에게 이 수업 반드시 해라. 3, 4학년의 경우에 임장 수업할 때 이 영상 보여주고 지금은 박사가 저보다 더 나, 멘트가 저보다 훌륭해. 보여주면서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시면 그냥 what's going on in their classroom and in their classroom, and with Peter, it's going to work better. And that's when we started some peer playing. Alex, 그래서 다른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이 집단 상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질문하시기를, 네가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피터가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도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피터는 어떻게 하겠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하거든. 여기 이제 한 친구가 내 생각에는 피터가 친구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Just true. 단지 뭐하기 위해서. 이 영상의 클라이맥스. 이 초등학교 3학년이란 말. 근데 애들이 이걸 이해를 해. 이것을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낯선 행동의 목적이 뭐부터 시작된다? 관심 끄는데 실패해서 또 문제들 계속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피터가 낯선 행동을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주의를 기울이자. 좀 심하게 우울해서 선생님한테도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담임 바꾸던데 애가, 그리고 담임 교감 선생님이 엄마 학교가 네 마음대로 하는데 엄마 그랬더니 씨발 교감이 그런 것도 못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철저히 그 반에 제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왜 수업 시간에 그렇게 난리 피고 하겠냐. 결국은 뭐야? 여러분이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아이가 찌질한 방법으로 관심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그래서 그 반 애들한테 일을 안 물어. 웃고 싶을 때 너희들이 웃어주면 그건 그 늑대에게 뭘 주는 거야? 고기 덩어리를 덩어리. 너희들이 그 아이가 작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생활을 했는지 대충 들어서 알고 있지? 선생님도 선생님의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긴 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와 1년 내내 불안과 언제가 선생님은 수업을 못해. 3월 보름 지났더니 벌점이 80점이야. 벌집이야. 선생님마다 훈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을 안 물어봐. 그때 애들이 점점 참더라. 근데 대신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Attention. 근데 피터가 키 작은 피터가 농구를 한다. 농구를 하려고 되게 노력한다. 어? 애들이 반성합니다. 피터가 못하더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어떻게 줬어야 돼? 기다리고 그러지.
그래서는 이제 애들이 피터가 긍정적인 노력을 할 때면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고 엄지척 노력할 때는 엄지척 영감이 들어앉았어 말하는 게 야 애들이 초등학생 3, 4학년 정도만 해도 여기에 눈물을 감동하고 학교 말은 학교 장상 모공상 받았다 그런 스토리가 바로 ADHD 피터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래 제목이 ADHD 송 초등 2학년 아이들 노래를 들려주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이렇게 신학기를 시작하시는 것 같다. 네. 이어서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인터넷 중독이다 이렇게. 네, 인터넷 중독 역시 마찬가지로 또 책 한 권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보실 필요 없고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핵심을 말씀드릴 텐데 왜 인터넷 중독이 요즘 난리가 나냐. 전 세계적으로 김현수 원장 말씀 따르면 한중일 싱가포르 한중일 싱 이 네 나라가 그게 인터넷 중독이 심하다는 거예요. 자, 이 나라의 공통점 네? 교육열이 높다. 네, 정답. 이거 가져가시오. 교육열이 높다. 박수 주세요. 좋은 말로 해서 교육열이 높은 거. 나쁜 말로 하면 성적 지향주의. 그래서 이 나라들은 위너와 루저가 확연하게 나는 거예요. 제가 강동 번가에서 다문화 학부모들 모여셔놓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런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연수를 했는데 그 중에 중국하고 일본 학부모 있잖아. 다른 집들하고 고민이 달라. 그 집들은 무슨 고민해? 중국하고 일본은 공부 고민해. 공부. 근데 다른 가족들은 베트남 뭐 이런 데는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학교에서 잘 지내요. 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루저라는 그런 그걸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 게임에 몰입하게 되냐면 나도 어딘가에서 위너가 될 수 있다는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의 그 심리적인 배경을 우리들이 꼭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다? 상처받은 게 없나 들여다봐주셔야 됩니다. 학부모 상담하실 때 게임을 뭐 시간을 정하라 뭐하라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에 상처받은 일이 없는지 알아주셔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도대체 송 선생은 왜 이 요상스러운 물건을 갖고 다니냐? 이걸 갖고 다니게 된 사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첫 수업시간에 왔는데 여학생이 잠을 주무시는데 들어와서 바로 책도 없이 그냥 와서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종이 수업 끝나는 종이 쳤는데도 못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산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와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틀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잠을 푹 자니? 그랬더니 애가 아 선생님 애가 진지한 얼굴로 말합니다. 저 마인크래프트 BJ예요.
그때 이제 이때에 훌륭한 교사와 평범한 교사가 나뉘는 거예요. 자, 평범한 교사, 교사는 어떻게 해? 너무 많이 하지 마. 그리고 뭐 훈계해 준다고. 뭐 게임을 많이 하면 뭐 요즘 팝콘 헤드, 팝콘 브레인이 돼가지고 머리가 나빠지고 이제 훈계하려고 준다. 훌륭한 교사는 어떻게 해? 그 게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정답은. 바로 쉬는 시간에 나와서 마인크래프트가 뭐야? 아 이런 거 조직이 힘든 건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진짜 있나?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를 공개했더니 무슨 블럭을 쌓는 무슨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그때 한창 인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또 마인크래프트 아프리카 TV 1000등 안에 들었다는 거죠. 그건 알지. 동영상 사이트라는 거. 그때부터 작전에 들어간다. 작전에 들어간다. 어떤 작전이냐. 아이가 좋아하는 이것과 내 수업을 연결시켜주는 작업. 이게 요 작업을 하는 게 교사 역할이에요. 자, 국리 끝에. 며칠 또 국리했지. 국리 쓱 하고. 툭 던져보면 잽을 날리는 거지. 아, 뭐야. 마인크래프트라는 걸 이용해서 중학교 기본 800단어를 혹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잽을 툭 날렸어요. 영어 단어. 이게 답이 골짜기입니다. 선생님 저 바쁜데. 바쁘기도 하겠죠.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추석 연휴에 36시간짜리 방송도 올려놨더라고요. 얘는 아마추어가. 그러니까 그게서 이해가 된 거예요. 내가 학교 와서 잠잘 때 그 영혼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니들이 나를 알아?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저를 아세요? 근데 그래도 한번 좀 해줘라. 아양 떨고. 그랬더니 한 60개 가량을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 저는 그 의미를 몰라. 이게 뭐, 근데 애들은 보고 즐거워하는 거야. 와, 저걸 저렇게 표현했네? 오이, 뭐 날로 먹는 거지, 수업이. 걔 덕분에 또 이 영어 수업에 대한 호감을 높이면 공부는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다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더라고. 그랬더니 소문 다 내줬지. 내가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더니 저한테 쓴거 와. 선생님 성적 좀 올랐다요. 어 그래? 얼마나 올랐는데? 평균 40점 올랐어요. 제가 전교 꼴찌였거든. 올라갈 소지가 많지. 아예 그 시험 보는 날인지 모르고 등교하신 거야. 당초에. 네. 40점 오른 말 하지 뭐. 얼마나 그 친구들이, 와, 너 그거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니가 어느 날 밤 깨어보니 자기가 스타가 되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자는 애들을 무엇에 대해? 그 재주를, 분명히도 무슨 재주? 부르는 재주 있다. 그 아이의 재주를 세상과 연결만 시켜주면 공부는 내가 네가 하지 내가 아니 그렇게 애들이 바뀌든 재밌어 죽지 그럼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일어난 이것도 역시 빙 MS에서 만든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한국 검색어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한국 중학생 그러니까 선생님 초등초 선생님 어떻게 초등학생 뭐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이 다 느낌이 달라. 이렇게 만드시면 검색 MS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서 무료고 해서 좀 똑똑하고 가정은 좀 어려운 애들 알바 시켜도 되죠. AI 학습 이용 학습이니까 저는 아직 많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학습무기력, 학습무기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부진, 서울시 교육청의 학습부진 대책 부위원장 맞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수업, 입소문 타고 해서 요거는 초등학생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나, 저는 학급 문집을 이렇게 교실 안에 이 학급 문고를 이런 책을 나눴어요. 아이들이 혹시 너희가 우울하면 스스로 알아차려라. 상담도 받고 해라. 학교 리클래스 있지 않냐? 무식하게 아픔을 안고 살지 말고, 그래서 이런 책을 교실 안에 비치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메모만 해놓으세요. 학교를 안 나오고 안 나오려는 아이는 중학교의 경우에 싸우지 마시고 요걸 학급 문구로 선생님 찾으시고 얘야 학교 나오기 싫어? 그럼 이 책 좀 읽어볼래? 그러면 10명에 9명은 포기합니다. 자퇴 후의 생활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검정고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선택은 네가 해. 괜히 싸우지 말고 나오겠습니다. 즉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었어. 도표 하나로 묶었어. 이걸 잘해요. 제가 만든 도표 이야기. 대한민국 학생들의 6대 낯선 행동 끼떡딱 방장땡. 다 같이 시작. 끼떡딱 방장땡. 방장땡. 근데 제가 알고 보니 이런 수업 중에 선생님 말에 끼어들고 떠들고 따지고, 근데 따지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겨요? 애가 사사건건 따진다. 그 예를 들어 얘가 김용선 형이 든 얘가 재밌어. 우리 대청소 학부모총회 전날 대청소하고 공사활동 한두 시간 주거든요. 그래도 막 이렇게 청소 다 정성스럽게 나누고, 그때 또 유리창 청소도 했어. 1번 2번 3번 4번 나눠서 따는데 녀석이 얘가 질문 있는 사람한테 괜히 그 질문을 해가지고 한 놈이 지금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옛날 같으면 요 대목에서 바로 어떻게 돼? 나와 이 새끼야. 근데 지금 때리기는 고사하고 나와 이 새끼야만 해도 아동학대거든. 이걸 어쩔 것이야. 자,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자, 실제 상황이야. 감독이야. 누가 부르셨어? 총감독이요. 아, 총감독이야? 받으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 제가 그거 하면 안 돼요. 감독하자. 오, 센데? 센케다. 오, 저 정도 역공을 당하면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돼요 하는 게 싸움 걸자입니다. 그 대목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뒷꽃이 뻣뻣해지고. 나와 있을 참을 옛날 같으면 그런 거지. 그게 제가 하면 안 돼요 이런다고. 그럼 또 다른 답은 내가 하는 게 쉬워 보여? 내가 하는 게 쉬워 보여? 같이 맞자. 여기 센케인데 선생님들이 센케야. 자, 손 주고 갖다 주세요. 이 대목에서 우리들이 상당히 신중해. 이 답을 할 거예요. 선생님은 감독해야지. 대뜸 그거. 여기 니네들이 사는 공간이잖아. 정색하면 집니다. 왜냐? 바로 공격해. 근데 교실은 왜 우리가 청소해요? 약간 이러고서 교사한테 보내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비가 나네. 그런데 왜 따지냐? 이 모든 것 속에 이 우울한 거 이게. 왜냐?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별거하고 나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세상은 공평해 불공평해? 불공평하다 이거지. 그걸 확인하기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누란 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어떤 선생님은 또 이겨. 어떤 선생님은 더 우울하지. 진짜 봤어. 우리 반에 전교에서 유명한 우울한 애가 있거든요. 따지기 지존입니다. 바로 그 학생. 어느 선생님 그 반에 이상한 일 있더라. 선생님 중에 따지기 랭킹 1위인 분인데 둘이 딱 만났어. 맥술을 날려보더니 얘는 나보다 세다. 따지는 것 속에 우울이 있어. 그럼 결국은 이게 뭐야? 전부 우울 파티라는 거야. 우울 코로나에 우울 코로나. 오늘 잘 오셨지? 효동초 선생님들. 이 아이들의 그저 밑바닥에 절절한 우울감, 슬픔이 흐르고 있다라는 게 결국 객관적으로 한 걸음 덜어서 뒤에서 바라보니까 그렇잖아. 아, 내가 얘네들하고 싸울 일이 아니야. 그리고 린다 엘버트는 이런 말 하나 했잖아.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뭐 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 하지 않아? 자살하지 않는다. 린다 엘버트 말. 그래도 학교에 나와서 수업 시간에 나와서 지랄을 떨어주는 게 우리는 온 사회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왜? 이런 애들, 이런 침묵을 지키기 시작하는 애들이 결국은 자살을 자해를 하더라고요. 교사 직업 참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름하여 교사는 시대 우울의 이거다. 시대 우울의 왜 자살률이 1위에 우리나라가 행복해 보이지만 한꺼풀 벗으면 가장 세계에서 우울한 나라다. 뭐지? 어느 상담 전문가 선생님이 같은 학교에 컨설팅을 갔는데 그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더니 웃으시더라고. 송 선생님 그거는 완곡어법이에요. 제가 쓰레기통이라고 표현한 걸 완곡어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똥통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직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부가 이런 것까지도 근데 코로나도 때려잡은 인간이야. 우울감까지도 못 잡겠냐? 백신이 있더라. 백신. 탁월한 백신. 바로 이 두 가지. 소속감과 자존감. 지금 그 효동중 1층 오시면서 이 애들 시화 이렇게 사진하고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탁월한 것입니다. 애들이 집구석은 칙칙하고 맨날 우울하고 칼바람이나 불고 이럴 때 학교에 가면 내 작품이 이렇게 있다. 무사히 사진도 잘 찍었대. 그래도 이번 쉬는 시간에 보세요. 또 교장 선생님도 애들 이렇게 CG까지 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100번의 훈육보다 난 거예요. 왜 내 작품이 그러면 여기서 뭐가 충족돼요? 소속감도 충족돼요. 모두 충족되고 자존감도 충족돼요. 근데 보니까 시가 길지 않아. 세 줄, 네 줄이야. 어떤 애는 자기 얼굴도 이렇게 했네. 중학교 3학년에 막 여드름 난 거. 와.
공감이다. 너를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내줄 때가 온 것 같다. 중학교 3학년이다. 어우, 씨는 제법인데 얼굴이 좀 그렇지만 이런 노력들이. 그런데 백신을 그래서 1인 2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1인 2역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혁신학교들은 이 1인 2역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인 2역을 통해서 뭘 느껴야 되고 소속감을 느껴야 돼요. 근데 1인 2역을 우리가 총소로만 나누면 안 돼. 총으로 총보다 기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름 애들이 줄넘기. 어떤 애는 1인 1역이 아니라 1인 2역, 1인 3역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기여하면 기여할수록 소속감을 느끼고. 근데 그것도 다양하게. 네가 말해. 네가 잘하는 거 해.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 담임할 때인데 내가 선생님 저 비보이 코칭 하면 안 될까요? 어? 그래, 너 비보이 잘하는 거 그랬더니 내가 비보이 헤드뱅잉 용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가서 만들어서 학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 얘가 저는 첫날 좀 당황스러웠던 게 고1짜리 얘가 이따가 귀걸이를 떡 하고 왔어. 날라리 같지도 않은데 근데 영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면서 뭐가 생겨요? 소속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때 애가 어느 날 이 귀걸이를 안 하고 등교하더라. 그리고 집에 갈 때 탁 학교 끝나고 탁 등교. 그러면 제 눈에 딱 걸리는 거야. 아이들 훈육방 최고의 훈육방식은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뭘까요? 교사의 최대 무기는 바로 저 타수 경단 생활 기록. 생활 기록. 이게 최고의 교사의 최고의 무기. 내가 어떻게 해서 최고의 무기인가 알려드릴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 저 주머니는 항상 제 교직 평생 왼쪽에는 수첩, 왼쪽 주머니에 수첩, 오른쪽에 볼펜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늘 갖고 다니다가 그냥 생활기록부가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애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딱 적어. 예를 들어서 아침 자율학습 시간인데 애네 둘이 수학문제를 풀고 있다. 그건 저한테 딱 걸리는 거야. 바로 적습니다. 매달 며칠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짝과 함께 수학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고 거기서 적고 바로 저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매일 열어요. 왜냐? 바로 그날 이거 정말 좋은 거 이 구글 렌즈가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 펜으로 쓰면 사진 찍으면 그냥 바로 되잖아. 자, 선생님들, 여기 제가 연수 소감문 있죠? 뒷면에다가 글씨를 한번 써보자. 여기는 며칠, 시작과 모모 멘토링을 하였음. 정말 개발, 세발 써도 구글이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자, 일단 써보세요. 이건 제가 상품으로 드릴게요. 네, 생활기록부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하였음 하고 휴대폰으로 찍으십니다. 그 선생님이 쓴 글을 찍어서 내 손이 키보드다. 다 같이 내 손이 키보드다. 이제부터 2024년부터 나는 키보드를 갖고 다녀. 왜? 볼펜으로 쓰면
구글에서 바로 인식이 돼, 텍스트로. 구글에서 어떻게 하냐? 구글의 맨 오른쪽에 구글 렌즈라는 게 있어요, 렌즈. 그거로 불러오세요. 그림이 삐뚤어져 있어도 돼. 사진이 엎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바로 인식합니다. 구글 렌즈라고 하는 그 구글 탭에서 맨 오른쪽에 구글 렌즈라는 게 그리드에서 파일을 불러오세요. 그러면 텍스트를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거 선생님들에게 1급 비서입니다. 저는 볼펜 수첩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텍스트를 만드신 분께 제가 선생님으로 스티커를 드립니다. 텍스트를 병환 하셨어요? 네. 어디 이거 자. 근데 저는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아 카메라로 되지. 맞아. 그래도 바로 이렇게 돼서 아 이거 저보다 한 수 위시네. 자. 네. 또 하셨어요? 텍스트를 인식하시면 메모장에다 붙여놓으시고 하신 분은 옆에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의 이게 이것도 AI거든요. AI 어려워하시고 자 성공한 사진 더 주시게 들어갑니다. 사진 그것도 완전 게임. 옆에 분 도와주시고요. 네, 2차 시에는 낯선 행동 투표 이렇게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약간의 보충 설명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학부모 상담, 학부모와 한편되는 기술 팁, 학부모 총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오면 어떡하지? 아주 손쉬운 팁들을 제가